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중입니다. 11시 노란색 테란이 김규혜 선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영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한신형 빨간색 김규현 선수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그 경기를 아까 보여줬었죠. 선수들이 약간 아쉬운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경기는 일단 재밌는 경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왠지 그 김규현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쓰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요. 그렇죠. 우선 이러면서 지금 후반기 지금 나와서 8라나 지고요. 네, 두 선수의 대결 뭐 어떻게 보면 김규현 선수가 아까 전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자신만의 플레이가 좀 안 나온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지금 키드 캐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하시는 분은 키드 캐설입니다. 키드 캐설이 굉장히 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에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니 진짜 잘 생겼어요 키드 개설 그렇죠 누구보다 잘 생겼죠 누구보다는 잘 생겼는데 잘 생긴 건 아니에요 자 우선 그러면서 지금 또 베라옥 하나가 올라오고 있고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게이트 또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가스까지 올라오고 우선 뭐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5판 3선의 경기 제가 지금 약간 그 매트 듣고 약간 멘붕이 됐습니다. 키드에서 오프라 오시죠? 아니, 부르면 가죠. 아, 오프라 한번 오세요. 오프라 한번 와서 키드에서 얼굴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진짜 제가 못생겼다 이러면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근데 온라인에서 뭐 내가 더 잘생겼어 누구보다 나 이런 애들 꼭 보면은 실제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제가 지금 거짓말 알아 정보 지금 오차했거든요. 제가 한 남자 500명 만났어요. 아프리카 시청자들. 근데 거기서 잘생긴 사람은 진짜 10명 중 1명 나올까 아니 100명 중 진짜 한두 명 진짜로. 예. 자 우선 팩트로 올라오고 있네요. 자 우선은 아 부만티가 키드가 오폼의 형 좀 보자 이러는데요 부만티님이 부만티님 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아예 몰라요? 아 저한테 한다고요? 환영입니다. 뭘요? 뭘 한다? 뭘 한다고요? 아 부만티 하면은. 잠시만요. 자 우선은 약간 야 우리 여직원들이 선남선녀라는데? 와 그래? 아 우리 여직원들이 선녀야? 아 역시 사장이 얼굴이 되면은 밑에 직원들도 웬만큼 괜찮은 거죠 역시 지하철 괜찮죠? 그건 네 생각이야 님께서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바로 와줘야 돼요. 자 이러면서 팩트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어쨌든 은매력점 님께서 스쿼 두 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리난기가 지금 자 한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저 가면은 버스비 대주십니까? 버스비 대주죠, 당연히. 예, 당연하죠. 아, 왜요? 너무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약간 당황한 거 아닙니까, 키드에서? 약간 말이 없어지죠? 제가 당연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네. 드립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우선 프로반기가 지금, 프로반기 빼고 있고. 제가 사실 또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또 쪼잔한 형은 아니에요, 키드에서.
방송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아, 생각해보면 방송이 더 쿨하지 않아요? 리그 딱 한다고 500만원 빡! 탁 투자하고. 예, 방송에서도 그렇게 쪼잔한 형은 아닌 것 같은데. 덕후 같아요, 덕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우선 들어가기. 자, 지금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는, 아, 마린들 내기. 자, 마린들 내기. 자. 그런데 지금 핑크 또. 상황은, 예. 일단 막 보면은, 김규현 선수가 드래곤 한 기 생산하고, 넥서스 올리면서 2K이트. 그리고, 이영웅 선수는 마린 4개 생산하고 또다시 똑같이 가요, 이 전경기랑. 그렇죠. 이러면서 SG 반기가 지금, 자, 터지고요. 우선 뭐, 볼 건 다 봤고요. 예, 지금, 아까 경기랑 그쵸.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또.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뭐, 이영웅 선수 한번 나가고 있죠, 지금. 일단 양 선수 모두 약간 좀 공격보다는 수비를 하면서 운영적인 선택을 하는데 네. 네. 이 전경기에서는 초반에 김규현 선수의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이영웅 선수 오히려 이영웅이 공격적이 원래 이영웅 스타일이 이거예요.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 그렇죠. 마인 아까 김규현 선수가 드라군들이 너무나 예, 넥서스를 지키는 드라군처럼 넥서스를 지키는 강아지처럼 가만히 넥서스에 박혀있었어요. 하지만 드라운드로 컨트롤 잘하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아 지금 이거는 원탱크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거 네. 그것도 택견을 하고 붙어야죠 김규현 선수는. 그렇죠. 아 지금 마인 이거 실수인데 아 김규현 선수 오늘 왜 이러나요? 아까 자신 넥서스를 때리질 않나? 아까 그 키드캣을 말한 것처럼 진짜 3대0 토크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러다가 그건 그런 말 안했는데 아까 3대0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니까 3대0 어제 스코어 나왔기 때문에 첫 게임 지면은 말릴 그렇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제대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김규현이 지금. 아, 이게. 또 벌창이 들어가죠? 일단 뭐 탱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막 벌창기가 네. 또 문제예요. 사실 또 5킬. 크도 피해가 너무나도. 김규현 선수가 김규현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말려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벌채 계속 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1차 피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 이상의 피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규 선수가 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면은 진짜 프로 오지 않은 침착함을 보이는 건데 예, 아 이거는 벌채들에게 또 프로 잡히고 있죠. 아 이러면서 또 이용 선수는 택포를 왕창 늘리면서 한방 네.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승리를 네, 쐐기를 박는 멀티를 더 먹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이영웅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너무 지금 좋은 분위기죠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4마린 예, 7마린 6마린도 아니고 네. 4마린의 원탱크에 원벌청 왔는데 이게 투게이트 드라곤이 이런 식으로 당한다는 거는 김규현 선수가 마인 대박 때문에 약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규현 선수가 아 그렇지 팩토리 투팩에 자 이거는 어쨌든 그 기영 선수가 점점 손이 좀 풀리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네 이게 병력을 우회해서 공격하는 판단을 굉장히 좋았고요 이영 선수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수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 선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직원들 저보다 다 키 작습니다 고은징 빼고 네 고은징이 키가 173입니다 어 그러면은 175랍니다 예 자 우선은 아니 방송 중에 전화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박성민 선수가 전화하는데 아까 키드캐설이 그 말 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키드캐설 때문에 전화한 건데 불만 있어요? 구라치지 마시고요 아 진짜인데요? 자 우선 드라운들 벌초한기까지 지금 네 아 고은징이 175라고요 제가 175가 아니라 근데 여자가 175는 큰 거죠?
네,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큰 거예요? 한쪽으로. 165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여자가 170 넘으면 자 김규현수가 약간 맵이 좀 가려졌다고 해서 예 이거는 뭐 고의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경고받으면은 예 게임 퇴장입니다 바로. 와. 약간 지금 김규현 선수가 아 약간 세팅에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이영 선수, 김규현 선수 이럴수록 자꾸 자신이 멘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규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런 한 번 더 경고 받으면은 실격,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스타게이트에서 추가적인 멀티 뒷마당 먹으면서 스타게이트를 빠르게 올리는데. 자, 지금 가드드라고 맞죠? 이영 선수 멀티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네.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뭐 게이트를 밀리든 멀티를 먹든 타겟을 가든 일단은 이영 선수의 공격을 막아줘야 되는 그런 김규현 선수고요. 티닉입니다. 스크 10개. 감사하고요. 티닉. 네, 이런 식으로 스타게이트 빠르게 가게 되면 그만큼 게이트가 좀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병력자에서 이영 선수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트 뜨기 전에 한 번에 이 막아야 되는 타이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규현 선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은 멀티 싸움에서는 프로토스가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오히려 그 방금 키덱에서 말한 것처럼 이영 선수 이런 식으로 계속 악법 들어가면은 프로토스는 악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가로 진영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병력도 어쨌든 빨리빨리 테란도 추가되거든요. 치닉 스티커 40개 감사하고요. 아 지금 드라군이 거의 뭐 한 부대 가량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 자리 잡을 게 아니라 이영 선수가 그냥 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당했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키드캐서를 확인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멀티비로. 네, 키드캐서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등과 벌채들이 또 오고 있죠. 마인드 깔아주고요. 미니맵 안 가렸습니다. 네, 미니맵 안 가렸다고 합니다. 미니맵 도배하신 분들 강퇴 처리하겠습니다. 다. 우와, 손가락 진짜 기네요. 자, 다시 한번 마인드. 이영 선수가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이면은 김규현 선수 압박 받을 거고 지금 아 그래도 아비터가 나온 타이밍까지 잘 버텨줘야 될 텐데요 김규현 선수. 네 일단 이 맵 자체 또 뒤쪽에 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네. 앞마당에서 정면 쪽만 막는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뒤쪽으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골치가 많이 아픈 김규현 선수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탱크들은 또 중립 건물 깨고 있고 뒤에 벌처 탱크 많습니다. 지금 이거 또 한번 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립 건물 깨지고요. 아 벌처 가족 근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김규현 선수가. 아 셔틀이 옵니다만 지금 지렛돌 내리고 그렇죠. 김규현 마지막 게 어떻게 보면 김규현 선수 자 이영 선수도 약간 아쉬운 점은 추가 병력이 너무 늦게 왔다라는 점. 네 이거 낙제 급파 당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아 네 지금 또 이 넥서스 미네랄 쪽 건들고 있고 아 이영웅 이긴 싸움이에요. 예 이영웅 이긴 싸움이에요 지금. 티닉 스크 10개 감사합니다 티닉.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났다 보니까 병력 따로 싸먹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아비터 나오면은 이건 답이 없죠. 뭔가 좀 예 아비터 나왔을 때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달려들었다가 낭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웅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 건지 일부러 추가 병력을 안 보여주고
그냥 기존의 명령만 놔두고 일부러 달려들게 한 다음에 바로 추가 명령 추가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싸움을 유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상황을 봤을 때 이 형도 굉장히 영악하게 보여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와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랬다면 진짜 완전 심리전의 마술사 매직 오브 피지컬 사이콜로지컬. 네. 히드캐슬은 얼굴이 매직이고요. 자, 이런 벌처들이 또 넥서스 깨고 있죠 지금 히드캐슬. 네, 그렇죠. 예, 아, 예. 진짜 이게 아니 딱 제가 봤을 때 아 마인드가 오셔 드라운드 지금. 아, 네. 예, 뭐, 예, 왜 말씀하세요? 예. 주시겠죠. 예? 시청자분들이 평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자, 그건 중요한 건 히드캐슬 얼굴은 아직 곡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게 또 불공평한 게 소니님 팬이 워낙에 많잖아요. 아니죠. 제 팬들은 다 저 못생겼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보세요. 다 무릎빛이잖아요. 매니저들도 둘 다 별로 이러잖아요. 매니저들이 별로라고 한 거는 시청자들, 예, 이건 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니저들이 지금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잘생기셨습니다 하면 나왔어요. 예, 연하입니다 나왔어요. 맞아요. 여자만 저보고 잘생겼다면 돼요. 예, 남자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뭐 잘생긴 얼굴 남자들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뭐, 예, 뭐라고 떨어집니까? 예, 저는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돼요. 자, 버리셔들 지금 어쨌든 이 미네랄 때 날린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이 형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상황상 아까 전투씬 이겼을 때도 이 형이 좋았죠, 솔직히. 그렇죠. 예. 초반에 그, FD 같지도 않은 FD를 좀, 그거에 타격을 받았을 때부터 김교수에서 좀 말렸어요, 많이. 그렇죠. 벌처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일업 벌처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노업입니다 지금 드라운드는. 자, 넥서스 깨졌고 새 힘얼티 돌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 김교수 선수 또다시 네, 일단 열심히 해주는데 마지막 한 방 또 있거든요 김교수 선수. 아, 벌처들이 두번 달려들대요 지금. 프로방 있고 마인 깝니다 지금 마인. 자, 마이카로 드라운드 다 잡히죠 이거는. 아, 드라군 테러, 드라군 조심해, 드라군. 자, 색이 겨우 살았네요. 이거 뭐, 마인 안 심어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는데. 근데, 굉장히 노업이에요. 그렇죠. 아, 없어요, 보니까. 김규현서 오늘, 귀에 닿지 않은데요. 김규현서 닿지 않은데요. 다 놓아요, 진럿들은. 뭐 질럿은 진짜 연락이 잘 되고 있는데 잡이 잡히죠 질럿이 나오는 것도 계속 아 다 녹아요 무슨 그 여름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네요. 예. 네. 아 김현수 힘든데요 이거는. 이게 뭐 차라리 여기 꼬라박기보다는 뭐 팩토리 쪽에 리콜이라도 떨어진다던가 네. 그런 좀 마트환을 해주는 플레이를 해줬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긴 합니다만 그나마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리콜이거든요. 아비토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크게 쓰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진영에 달려들면 당연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규현 선수는. 그렇죠. 그렇죠. 소닉 면상 히발님께서 장난 새끼예요. 내일은 욕하는 새끼예요. 개불하려니. 뭐라 많이 들으셔서 재셨지 않나요? 정 안 되죠. 그럼 내가 키드에서한테 키드 개새끼, 키드 개새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적응되면은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오늘 키드 개새끼와 아 저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벌새들이 지금 또 마인드까지 들어오고 있죠. 아 주의 왔네요. 주의랑 저랑 에 네, 700일이 지났네요 이제. 자 벌새들이 지금 또 드라운드를 잡으려고 있죠 지금. 드라군을 아 그래도 김규현수 아 이게 다 녹아요. 예 이거는 다 녹아요 지금 다 녹아요 질럿 드라군 탱크들과 벌처들과 질럿들이 많다더라도 이건 질럿 다 녹을 수밖에 없고 아 경기에 있어서 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예 힘들어지고 있는 김규현 선수입니다. 우리 와중에 6시 멀티 몰래 멀티를 가져가는데 이거를 뚫으면서 12시 멀티를 가야지만이 역전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비슷비슷한 싸움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당하는 구도로 싸우게 되면 네. 김규현 선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벌써 거의 지금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탱크들이 다시 한번 앞마당까지 초토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자, 지가 나옵니다. 2대0입니다.